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빠의 진심이 너에게 닿기를 자녀에게 전하고 싶은 33가지 삶의 지혜가 담긴 내용인데요. 맑은 샘에서 나온 책입니다. 저자는 유튜브 채널에서 책 읽는 은빛 신사를 운영 중인데요. 성난 파도와 같은 우리네 인생길에 닥쳐질 수많은 상황에 대해서 직접 경험했던 수많은 실수 또는 좋은 사례들을 거울 삼아 자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제 사회생활의 초년병인 20대와 30대에게 60대를 살고 있는 아빠보다는 더 행복하고 더 편안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엮은 내용이 가득합니다. 오늘은 내용 중에서 저도 제 자녀에게 꼭 전하고 싶은 세 가지 내용을 골랐습니다. 항상 사물의 밝은 면을 보아라. 세상을 절대 옳다 그르다로 판단하지 마라. 지금 같이 있는 사람에게 잘해라. 먼저 살아온 인생 선배 입장에서 보면 사람은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긍정과 부정. 종이신문을 펼쳐서 같은 기사를 봐도 맞아, 이래서 안 돼. 또는 맞아, 이런 방법이 있지. 내가 어떤 면을 보고 그 방향으로 에너지를 쏟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지요. 똑같은 세상이라면 밝은 면을 보고 활짝 웃으면서 하루하루를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을 알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요. 오늘 하루의 밝은 루틴이 미래의 밝은 내 모습이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얼굴도 웃음 짓는 사람은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그럼 아빠가 두 딸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을 절대 옳다 그르다로 판단하지 마라.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눈이 있기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 수 없고 귀가 있기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들을 수 없는 노릇이지. 사실 인간이면 누구나 마음이 늘 흔들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보편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오죽하면 파스칼은 그의 저서 팡세에서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표현했을까? 더군다나 듣기 좋은 말보다는 듣기 싫은 말이나 꼴보기 싫은 상황을 접하게 되면 마음이 더 심하게 요동치게 되지. 순식간에 화가 올라오거나 짜증이 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욕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어쩌면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이 아닐까 싶어. 아무리 인간이 생각하는 갈대라 하지만 왜 우리들의 마음은 그렇게 늘 흔들리는 걸까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은 있니? 아마도 그건 너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 배운 것을 바탕으로 형성된 가치관의 충돌일 확률이 가장 높을 거야. 눈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상황에 대하여 자신도 모르게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단하는 이미 습관화된 그 버릇 때문이지. 그런 이분법적인 가치관이 머릿속에서 작동되고 있다 보니 세상은 늘 내 맘 같지 않을 테고 그런 까닭에 마음이 흔들리고 괴로움이나 외로움은 더욱 가중되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따지고 보면 세상의 일들이라는 게 과연 확실하게 맞고 틀리는 게 얼마나 있을까? 하물며 지구는 둥글다라는 사실마저도 예전에는 틀린 거였고 심지어는 정신병자 취급까지 당할 정도였으니 말이지. 더군다나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조차도 이분법적으로 재단하는 버릇이 계속되는 한 당연히 수많은 오류는 일어날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 모든 일들이나 관계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으로 각자의 경험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때와 장소 상황에 따라서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인데도 말이야. 나 역시 이와 같은 옳고 그른 것을 판별하려는 가치관 때문에 크게 충격을 받고 정말 얼굴이 빨개진 적이 있었는데 그건 아주 거창한 경험이 아니라 아주 작고 우연한 기회에서였던 것 같아.
1990년대에 파리 출장을 자주 간 적이 있었지. 그 당시 어느 해인가 파리 시내는 거리마다 더럽고 널브러져 있는 담배꽁초와 휴지들 천지였어. 거리에 휴지통 자체도 없었고 말이야. 정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 이렇게 거리도 더럽고 공중도덕도 안 지키는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이라고 으스댈 수 있는 거지? 정말 한심한 나라네 하고 속으로 비웃었지. 아무리 프랑스가 낭만적인 예술의 나라이자 현대와 중세가 멋지게 어우러진 국가라 모두가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어하는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말이야. 마침 그들의 자랑인 루브르 박물관을 다녀온 뒤로는 아프리카에서 강탄한 유물들 천지라 도적놈들이 따로 없네 하고 생각하던 참이었거든. 그래서 참다 참다 실망감에 물어봤지. 도대체 그 유명한 로망의 대상이었던 파리 지앵이라든가 파리 지앤리들의 선진 시민의식은 어디로 가고 왜 이렇게 거리는 지저분하고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꽁초와 휴지를 양심 없이 버릴 수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어. 이렇게 우리가 쓰레기를 버려야 직업이 없는 사람이 고용되어 휴지를 줍게 해 새로운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다라고. 그냥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는 걸 보고 난 순간 머리에 무언가 쿵 하고 한 대 크게 얻어맞은 것 같았지. 한국에서는 거리에 꽁초를 버리는 사람은 경범죄 처벌도 받고 나쁜 시민으로 인식받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고 고용 창출을 도와줄 수 있는 행위이구나 라는 사실. 그야말로 신선한 문화 충격이었지. 그때 사실 나의 이분법적인 생각,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건가에 대한 기존 관념이 무너지는 듯한 큰 소용돌이가 일어났지.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이지만 내가 지금껏 옳았다고 배워왔고 형성해온 가치관들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체험을 했던 거지. 아무튼 그게 큰 계기가 된 것 같아.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나는 이분법적인 가치관에서 어느 정도는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 내가 배운 옳다 그르다라는 가치관이 어느 누군가 보면 전혀 온당치 않은 것이 될 수 있음을. 인간사 대부분 일들에 대한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라는 판단이라는 게 때와 장소, 상황이 다르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라는 사실을 한 방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깨달았으니 말이야. 그러다 보니 그 이후부터는 이상하게 화나는 것도 줄어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양하게 생각하는 버릇이 생기더라고.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고나 할까? 이런 유사한 경험은 너희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 못마땅하거나 화가 난 경우가 있다면 그건 아마 너희의 이분법적인 생각과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감정이 올라왔을 수 있다는 점을 늘 관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옳다 그르다 라는 두 가지 잣대를 들이대면 사실 내 가치관과 다른 사람의 생각은 다 옳지 않은 것이고 틀린 거라 생각하게 되거든. 그럼 결국 내 눈에는 남들이 다 잘못하는 것으로 보이겠지. 이 점이 바로 이분법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큰 딜레마야. 그래서 흑백 논리가 강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일수록 남과 사사건건 부딪히게 일쑤지. 그러다 보니 매일 마음이 심란하고 불안하고 화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 사실 세상은 흑과 백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색깔은 물론 조금 더 옅은 흑색도 있고 조금 더 진한 회색도 있는 건데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세상을 좀 더 아름답고 평화롭게 살고자 한다면 어떤 경우든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라는 이분법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하겠지. 그럴 때 비로소 너희 눈앞에는 훨씬 더 여유롭고 멋진 세상이 펼쳐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 게다가 이해의 폭이 넓어지니 남과 충돌할 일도 줄어들고 오해하는 일도 급속하게 줄어들어 타인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 또한 훨씬 줄어들겠지. 일곱 색깔 무지개가 아름답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나와 다른 사람들이 살기에 아름다운 거고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더불어 살기에 더욱 빛나는 것은 아닐까? 항상 사물의 밝은 면을 보아라. 이런 말이 있지. 고운 사람 미운 데 없고 미운 사람 고운 데 없다. 이 속담 역시 사물의 어두운 면을 보지 말고 밝은 면을 보면서 살아가자 라는 말을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아서 내가 참 좋아하는 말이지. 사물이란 항상 음과 양,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의 양면이 존재하는 게 세상의 자연스러운 이치겠지. 하지만 그중 어떤 면을 더 많이 바라보고 사느냐 하는 것은 순전히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해. 어느 쪽으로 자기의 사고가 기울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행복의 감정도 다 천양지차일 테니까. 사실 나는 이 좌우명 덕에 결론적으로 좋았던 점이 훨씬 더 많았는데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더 그랬던 것 같아. 사람을 만나고 사귀다 보면 순간적으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밝은 면이나 고유의 장점을 파악하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 잘 발달된 것처럼 느낄 때가 많았거든. 그러다 보니 의도적으로 인간관계를 넓혀가며 살지는 않았어도 대부분은 아주 오래가는 경향이 많았던 것 같아. 그게 왜겠니? 그 사람의 좋은 점, 밝은 면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오래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거겠지. 실제로도 다양한 장점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알게 모르게 도움을 받은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아서 돌이켜보면 어릴 때 그 구절을 만나지 않았으면 참 힘들었겠다 느낄 때가 지금도 참 많아.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두운 면이나 단점이 있겠지. 그러나 그 어두움의 크기보다 훨씬 큰 크기로 그 사람의 밝은 면이나 장점을 발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 살아오면서 대인관계 때문에 아주 크게 고민해 본 적은 별로 없었지. 너희는 어떤 좌우명을 가지고 있니? 만일 좌우명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렴. 항상 사물의 밝은 면을 보며 살자. 어때? 그리하면 일단 마음이 편해지고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줄어들어 세상은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곳이다 라는 감정을 많은 순간 느낄 수 있을 거야. 더욱 중요한 건 이 가치관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너희에게 닥쳐도 극복할 힘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다는 점 또한 너무도 소중한 혜택이지. 이왕 한 번뿐인 인생, 어떤 사람이든 일이든 만물이든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매사를 이쁘게 긍정적으로 좋은 점을 바라보며 살아가 보자고. 그래서 어디에 있건 항상 행복을 느낄 줄 알고 너희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더불어 행복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니? 그게 최고지. 지금 가치 있는 사람에게 잘해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금이 세 가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들어본 적 있지? 워낙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말이니 너희도 당연히 알 거야. 황금, 소금, 지금. 난 지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보다 더 잘 나타낸 말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것이 사적인 관계이든 공적인 업무이든 관계없이 일할 때나 사람을 대할 때는 늘 그 일과 사람에게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교훈을 주는 말이지. 하지만 이게 말은 쉬운데 참 지키기가 만만치 않을 거야. 인간은 누구나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도 제법 있거든. 이런 경험 정말 너희도 수없이 많았을 거야.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사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도 그의 단편 소설인 세 가지 질문에서 이미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 기억하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네. 그 이유는 그 시간에만 자신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지. 그리고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인데 다른 사람과는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을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지. 한낱 짧은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인간과 삶의 본질에 관한 그의 해안과 통찰력을 보고 있노라면
왜 톨스토이를 대문어라고 칭하는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왜 너희가 지금 같이 있는 사람에게 잘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어. 한번 함께 잘 실천해 보자꾸나.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집에서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잘하기, 직장에선 상사나 부하 혹은 동료에게 잘하기, 친구랑 함께 있을 땐 친구에게 잘하기. 언제? 바로 지금. 아, 하나 빠지면 섭하지. 엄마 아빠 보러 집에 오면 아빠 엄마한테 잘하기. 물론 아빠 엄마도 너희들 오면 너희에게 잘해줄게. 이쯤 되면 너희들 나올 소리도 뻔하지. 엄마 아빠도 그만 토닥이고 서로서로 잘할게. 지금 당장. 자, 약속.